동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추위를 피해 찾아온 반가운 황엿의 무리와 봄꽃을 피워낼 겨울 눈까지 봄을 기다리는 수목원의 겨울 풍경을 김서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겨울 수목원의 정막을 깨고 방문한 작은 손님들이 나뭇가지에 감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한데 모여 겨울 칼바람을 피해보기도 하고 빨간 산수유 열매를 한 입에 삼켜 배를 채웁니다. 성인 손바닥만한 동그랗고 작은 몸집, 검고 날카로운 눈선과 샛노란 꽁지까지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관심 대상종으로 분류된 겨울 철새 황엿새입니다. 예년에는 10마리 정도만이 수목원을 찾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00여 마리의 황엿새 무리가 목격되면서 사진 동호인을 비롯한 탐족에게 방문도 늘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정도부터 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이제 보통 그 야광나무 열매나 낙상홍 열매를 많이 먹더라고요. 황엿새뿐만 아니라 홍엿새, 솔자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새가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찰됩니다. 전 세계 두 곳뿐인 시드볼트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면서 백두대간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수종의 식물들이 수목원에 이제 모여들면서 그 새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그 먹이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백두대간 수목원은 겨울에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 탐조 프로그램과 겨울 눈을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날 번식지로 떠나기 위해 월동 중인 황엿새, 속 안에 꽃을 숨긴 채 추위를 나는 겨울 눈. 혹독한 겨울에도 작은 생명들은 묵묵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